페드럴웨이 시의회 의원 수잔 혼다가 2일 저녁 투표 결과에 의해 다음 차기 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페드럴웨이 시의회 의원 수잔 혼다가 2일 저녁 투표 결과로 4대3으로 다음 차기 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두 번 연임하고 지난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난 지니 버비치 의원을 대신해 2년 임기의 부시장 자리에 선출됐습니다. 혼다 의원은 2011년에 처음으로 시의원에 선출돼 2015년에 재선됐습니다. 또한 그녀는 작년 11월 시장 자리에 도전했다가 진페럴 시장에게 패한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디니 덩로스 시의원은 선출 회의에서 부시장으로 혼다를 추천했으며 마틴 무어 의원은 리디아 아세파 다우슨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결과는 4대3으로 투표 직후 혼다 당선자는 시의회 선서를 시작으로 부시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